네, 안녕하세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또 금요일이 벌써 또 왔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저희가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래 이제 강득구 의원님께서 지금 오셔야 되는, 지금 본회의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기다리다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아마 오실 텐데, 아마 여의도가 바로, 국회가 바로 앞이어서 끝나시는 대로 바로 오시면 그렇게 늦을진 않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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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뭐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아유, 임시현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좋은 방송을 주최해주시고, 주관해주시고. 아까 전에, 이틀 전에 강두꾼님하고 함께 송파양평 고속도로 네. 종점 변경 엄청난 비리 의혹. 그렇죠. 폭로 기자회견에 오셨잖아요. 네. 임시현식당 저희가... TV도 올라왔는데, 아, 임세수님 댓글이 엄청 달렸던 내용 댓글이요. 아, 그래도 댓글도 못 봤네. 아니, 제가 보니까 방송에 대한 댓글보다 임세수님 행동하는 행동을 한다. 집회 가거나 발언하거나 기자회견하거나 항의실 한다. 그때 그 응원 댓글의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그렇구나. 예, 네. 매불쇼 나가면 훨씬 더 세요. 네. 예. 그리고 아까도 그 촛불행동에 대한 국민의힘들의 음해, 가짜뉴스 정치공작, 규탄 네. 기자회견도 우리 텅디 PD님 임세현 식당 TV에 생중해 주셨는데, 역시, 아, 반응이 좋습니다. 아, 역시 임세현 소장님은 행동할 때 진짜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행동할 때. 네. 네, 방송. 행동! 윤석열을 다 놔라! 김건희를 턱검하라! 턱검하라 아닌가요? 턱검하라. 아, 양문석 대표님이나. 네. 그 스픽스가 다음 주부터 저녁 7시 50분으로 다 네. 앞당긴다면서요. 되게 네. 좋은. 네. 좋아요. 저희 10시 10분에 원래 빡친당을 했었잖아요. 네, 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스픽스가 지금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10분에 화요일 날 했었던 그 빡친당이 수요일 7시 50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디너쇼 인기 코너였죠. 노영희의 디너쇼가 당분간은 좀 이게 안 할 것 같아요. 거죠, 개편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수요일 7시 50분에 빡친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게 사실 10시 10분에 하면 한 11시 반쯤 끝나거든요. 그러고 집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진짜 피곤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이제 저희도 좀 컨디션 하기도 좋고 관리도 하기 좋고 여러모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즐겨하시던 술을 끊으셔서 잘하신 건데 만약에 그렇죠. 술 드실 때 지금 11시 반에 끝나면 진짜 곤란하겠어요. 저 너무 늦기도 하고. 아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술은 끝나죠? 네. 술은 완전히 끊으신 걸로 소문이 나였던데요. 일단 당분간은 제가 예, 몸이 예, 예, 건강 상태가 나을 때까지는 좀 아니 노력, 노력하고 일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네. 민생경중고선 안녕을 팀 민생식당 TV 인사이트 TV가 술을 자주 먹고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에 재밌으라고 이 피부를 보십시오. 이 탱글탱글한 이 피부들을 탱글탱글 무슨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 술을 많이 먹고 다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표정과 이렇게 건강한 피부가 안 됩니다. 네. 예, 저희가 방송하면서 일부러 재밌으려고 뭐 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 좀 은근 안 좋아졌어 이미지가. 아,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거 전혀 그렇고 아닙니다. 네. 좋은 이미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 안진근, 임세은, 뭐, 변희재 씨, 뭐, 민생경경구소, 뭐, 술 먹고 다닌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네. 제가 진보 정도 보수연대 끝나면 저녁 식사도 하고 간단히 디프리도 하죠. 참가자들하고. 근데 그렇게 막 술 많이 먹고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내가 스픽스에 갔을 때 한번 술 좀, 그 스픽스는 이제 왁자지 끄는 포장지 술 먹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술 먹고 가갖고 티가 났어요. 그건 저는 제가 한번 티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술을 먹어도 되는 방송이긴 하지만 약간 취한 티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 지난 일도 사과해야죠. 예, 우리 강득권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중요한 법들 많이 처리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하고 네. 또 그 뭐죠? 아직도 안 끝난 아니 아 노란봉투법 네. 네,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노동자들이 파업을 좋아서 하거나 즐겨서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임세윤 소장님도 예전에 대기업 증권 날 때 뭐 노조 활동도 하고 되는 파업을 하면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논의와 맞아요. 고민과 막 찬반 토론하고 심지어 나중에 투표가 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해도 또 탄압받고 불리당할까봐 다들 걱정하는데 마치 국민의힘 놈들이 오늘 제가 국회 갔는데 아까 제 앞에서 마침 기자회견 하더라고 국민의힘 대변인 이자들이 뭐 파업을 노동자들이 장난으로 하는 거 뭐 쉽게 장난으로 수시로 하는데 국회도 대법원도 오로지
불법 파업 무조건 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헌법에요, 노동자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노동 3권을 보장해줘라는 이야기만 있지.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 아, 이제, 강동구님이. 예. 동안, 네,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의원님. 엄청 금방 오셨네요. 의원님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득구님이 오셨습니다. 아, 예전에 의지 않는 호랑이 김득구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김득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열한 의원님이시죠. 강득구 의원님이십니다. 별명은 네. 잘 듣고. 잘 듣고 강득구. 강득구. 네. 예. 임세훈 선생님도 그 강득구님 의원방에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잘 듣고 또 열심히 한다 해서 잘 듣고 강득구라는 별명을 우리 탕디 PD님이 지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사실 안진거 TV에 꼭 나오고 싶었는데요. 예.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 아, 와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와.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아, 됐나요? 아, 예. 예, 그 국회 본회의장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일단 우리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에 철회해라. 네, 아, 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과 우리 어민 보호 대책 만들어라. 이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퇴장했나요? 예, 퇴장했습니다. 또 예. 월급 뺏어야 예. 돼,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노동자들한테 무노동 무임금 하는데요. 파업계는 오히려 임금을 지배하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니놈들이 월급을 뺏어야 돼. 맨날 그렇죠. 국회를 보이콧하는 니놈들. 그만 얘기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분 발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분 발언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냐? 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당 국회의원인지 진짜 종잡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전 세계 국가의 이 해양이라는 큰 틀에서 그야말로 공존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5분 발언에 참석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결의안을 만드냐고 결의안을 하냐고 지금 국민의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걸 듣고 분노를 네. 느끼면서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또 우정활동과 우리 국민들 대변하기 위한 경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오신 네. 강득권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와 지금 근데 우리 이렇게 통과시켜놨는데 또 대통령이 다 거부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냥 결의안이니까. 예, 네, 결의안은 거부권 안 되고. 아, 약간, 네. 일단 법. 아, 그렇죠. 노란봉투법. 아, 노란봉투법. 예, 더 네. 추가로 설명 좀 주세요. 네, 네. 여러분, 네. 지금 임선식당 TV, 안진글 TV, 인사티 TV, 뉴스맥 TV, 무려 4개 TV가 강득구님을 존경하고 연단하면서 생방송하고 있고요. 나중에 강득구 TV에서도 오늘 방송 따로 올리신다고 합니다. 네. 강득구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건이 통과됐습니다. 와. 예, 국민의힘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까? 이것들이? 예, 예. 본회의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퇴장하고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5분 발언을 왜 이거를 이렇게 신속처리안건을 지정 동의 안건을 이번에 올렸냐 뭐 이런 최소한 LDP 협의 하지도 않고 근데 계속 우리는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협의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우리 생명권 그리고 또 안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정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열받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요. 네. 네. 아니 지금 이태원 피해자 그 어머 부모님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10일째 네. 제가 방금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전 본회의장에서 막 헐레벌떡 네. 뛰어 내려오는데 네. 아 그 유가족 당사자 분들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겠습니까? 민주당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도 들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피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당당하게 와서 듣고, 잘못한 건안 하고네, 그리고 자기들이. 또 얘기를 나누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역사적 소임을, 그리고 시대적 소임을 제대로 안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래도 그리고 피해자가 159명이 발생한 엄청난 참사인데 그 누구 하나 사과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다들 꼬리 자르기만 하고 이제 법까지 통과하는 걸 반대한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김센 소장님과 강득권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다른 이슈도 아니고,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정말 사랑받고, 정말 가족들의 응원을 함몰받던 우리 청춘들이 무려 159명이나, 그러니까요. 도저히 지금도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도 예,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예,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의원 모두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이 느끼는 이 아픔, 자괴감들을 풀어줘야 될 대통령으로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대통령으로서 잘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또, 그 자식이 죽어서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정부는 그 제대로 끝맞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또 역사적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저도 이 정부의 끝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폐륜적이고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정권, 유가족들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정권은 정권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정부도 아니죠. 아무튼 강득권님께서 또 또 노란봉 노란봉법.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노사관계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 여야가 했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뭐 입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일부를 제외하고, 물론 전그 산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경영자 입장들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길게 보면 노사관계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노사관계의 건전성,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 대등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 법이 통과됐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지율 1%가 돼도 나는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 저는 이거 또 거부권 할것 같아요. 둘 다. 그렇죠. 지금 거부권 진짜 하겠다고 역풍부입니다. 역풍. 공언하고 그대로 하면. 있는데, 뭐 완전히 뭐 국회와 국민들 무시한 무시하는 처사죠. 거죠. 의원님 오기 전에, 제가 참여연대 3창 때 참여연대 간사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극 지지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노조하고 파업하는 게 국민의힘 말한 것처럼 막 쉽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아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파업하면 엄청난 논쟁과 심지어 찬반 토론까지 한다. 그래서 임세훈 소장님은 노조, 대기업, 미래, 그 대우증권 노조 대의원이었거든요. 그 경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이나 파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국민의힘 아까 대변인 제가 발표한 거 봤더니, 뭐, 파업을 마냥 수시로 하는 사람들, 뭐, 그냥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로 음해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정말 어렵거든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혹시 파업 한번 했다고 폐가망신하고 막 극단적 선택 내몰린 일을 최대한 그나마 줄여보자는 거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예. 어떻게 보면 파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예. 그 최후의 수단, 그야말로 최후라는 말은 마지막 수단이고요. 그 전에 우리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노사가 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겁니다. 네. 의원님 큰 활동 하고 있는데요. 저 아무튼 요즘 의원님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한겨레신문까지 기사를 썼네요. 요즘 한겨레가 잘 안 쓰던데 이틀 전에 예, 예. 송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잔뜩 있는 양평군 강서면 병산리로 확 틀어버렸는데요. 예, 예, 예. 물론 2km를 더 늘어나고 공사비도 최소 수백이 더 늘어나는 그게 지금 화요일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예, 아니 수요일날 예, 예, 예. 보니 팩트TV에서만 40만이 넘게 봤고요. 아 그런가요? 네. 기자회견을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만 100만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다수 언론 보도를 안 해도 이제 팩트 TV나 뭐 강독 TV, 안진걸 TV, 임세식당 TV를 통해서 많이 봐버리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한겨레 신문도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제도 언론에서도 박 기자는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임세훈 소장님도 수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네, 바로 기자회견도 난도하셨는데 예. 했고요. 근데 이런 우연은 왜 윤석열 정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연은 예. 우연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산다던가 5170만 분의 예. 일행률로 그리고 뭐 어느덧 느닷없이 양평에 있는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이 희한하게 또 그 김건희 씨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최은순 예. 그쪽으로 이렇게 꺾이고 김건희 씨 땅이 17필지가 네. 있고요. 최은순 아들 명의로 5필지가 있습니다. 아, 네. 우연히 참 잘 일어나 그 주변에서는. 좋습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한번 예, 예. 설명을 이제 의원님이 처음으로 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를 하신 거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평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네. 소위 말하는 양평 공기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밝혀내고 네. 이슈화했던 그렇죠. 건데 그때 그 나왔던 주인공들이 다시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든지 그리고 장모의 관계자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타의 선정 네.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그렇죠. 발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네.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발표됐는데 어느 날 이 양평군 군민들도 모르고 군청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강서면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갔을 때 더 적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분산이 더 가능 이쪽으로 네. 옮겼을 때 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된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이성 객관적으로 맞추고 네.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 프로세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동의가 안 되는 갑작스러운 그리고 예를 들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의심이 맞습니다. 들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강득부원님께서요 이런 문제를 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으로 행정부 감시 견제를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당연히 도의원이니까 경기도 내 이슈 밝은 거예요. 이게 양평이 지금 경기도잖아요. 그 양평 육봉국도 그 양수리 두물머리 이쪽이 상습 정체구역이거든요. 원래 거기 정체를 풀려고 송파 양평 고속도로를 뚫겠다 한 건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 수천 평 있는 대로 지금 종점이 변경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사실로 확인되면요. 이건 즉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무서운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도의원 하시고 도의회 의장까지도 하셨잖아요. 예, 예. 경기도 의장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부지사 그다음에 경기도 부지사까지도 행정 그때는 이제 그 정무부지사인데 예. 사회통합 부지사였죠. 예, 예. 그러니까
행정 입법 전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감이 딱 온대요. 어? 이게 주민들이 뭐 민원을 막 낸 것도 아니고 예비 타당성 검사도 양서면으로 이미 통과됐고 10년 동안 다 양서면으로 종점인 거 알고 심지어는 그쪽이 고속도로인다고 사람들 그 이사도 가고 서울에서 그리고 군수가 정동경 군수가 민주당 군수로 4년 있었는데 그 군수님까지도 증언을 했잖아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종점 변경이 그렇죠. 민원도 없었고 거의 근데 갑자기 군수 바뀌자마자 작년 7월 달이잖아요. 7월 18일이면 국민의힘 군수가 임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갑자기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얘기한 대로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4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당연히 예를 들면 양서로 가는 네네. 걸로 입장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사실을 본인 포함해서 양평군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내부적으로 당연히 결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이게 강상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군청 내부의 사람들도 잘 모르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국토부나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이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채 바뀌었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객관적인 사항들에 네.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점에서 한 500m 정도 500m 정도 더 네. 500m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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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 땅이 예. 수천 평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왜 김건희 씨 땅이 기존 입장 바뀌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네. 또 예를 들면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뭐 새로운 노선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산도 더 들어가는 이 강산면 병산대로 바뀌었는지 네. 그리고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목적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네. 그런 자리에다 노선을 변경한 건지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충분하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전 그 지역의 이 토지값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 재산 가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변에 우리 최은순 씨나 또 김건희 여사 본인 포함해서 네. 관련된 분들이 이 땅들이 지금 여러 필지가 있다는 예. 게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네. 21필지. 예. 정확히 예. 현재 필지로 확인된 것만 22필지가 있고요. 몇 평 정도 되나요? 예. 수천 평쯤 됩니다. 수천 그다음에 더 웃긴 것은 그게 강상면 병산인데 강득구님이 대선 전에 밝혀낸 게 뭐냐면 네? 병산 옆에 교평리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는 차명도 의혹이 또 수천 평의 땅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까지 진짜 최은순 김건희 일각도로 확정되면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땅대표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특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참여보유 네. 의혹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때 많이 추적하셨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네. 안진걸 소장님이랑 같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요. 2탄으로 조만간 예.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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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아무튼가 저는 이번에 우리 강득권님 기자회견이 너무 시적절했던 게 그가 제가 이번 주에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서 민원인들을 이제 접촉하면서 강득권이 바로 원래 양평 땅 투기 공공지구 개발 비리 부터 전문가시니까 바로 흔쾌하게 같이 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예. 어제 저는 민호 의원님도 이번에 멋졌어요. 김두관 의원님이 아, 그래, 저희가 따로 연락도 안 드렸는데 아마 이제 강득권님 쪽으로 교감이 있었던 김두관은 어제 상의면서 바로 원희룡이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원희룡이 당황을 해요. 당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가. 아,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무슨 발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중단 비리가 걸려버리니까 일단 아니라고 급급하는 거 있잖아요. 아, 최종 결정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마 최종 결정은 다시 또 틀 수가 있어요. 의원이 보통 이렇게 막 이게 예. 들키면 그 행정 프로세스가 만약에 의원님은 들키면 예전에 뭐 작은 동네도 그렇고 큰 동네에서도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걸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추진한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 네, 그런 그런 말입니다. 잠재적 결정을 한 거죠. 안영근 소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밝히고 이슈화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발 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상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동안 네. 고흥지구도 그 700억가량, 800억가량의 수익이 났는데도 그 개발 분담. 분담 영원히 됐죠. 영원히 되는 이상한 사태들이 맨날 일어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양평 군수도 지금 김선교. 친하다면서요. 김선교 의원입니다. 네. 그걸 제가 이슈하면서 네. 개발 이 부담금을 우리 그 양평군에서는 좀 이 부과했죠. 예, 부과하죠. 예. 그런 것도 이슈화 되니까 발 빼고 이슈화 되니까 부과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합리적으로 그렇죠.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예. 제기를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하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했었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김성교 군수 시절에 영혼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나마 민주당 정용 군수님이 이제 강득권님 등이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조사하니까 예. 매덕을 부과한 사건이죠. 야. 그래서 일부 바로 잡은 겁니다만 그 비리를 저지른 게 최은순 김건희라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양평 군민들 다 아는데 경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합니다. 야, 윤석열, 됩니까?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를 그러면서 느닷없이 김건희 오빠 오빠만 김진우를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것마저도 검찰이 어떻게 해버릴지 모릅니다. 무혐의일지 모릅니다. 왜냐면 친오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걸 손이천함이라고 그러죠? 손이천함 손이천함이 예, 그렇죠.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제 강득권님 그 자리를 발판다면 제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 고발인 조사를 제가 네 번 받았어요, 당시에요. 아, 의원님. 그렇구나, 예, 예. 근데 그때 고발인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송모 경이에요. 아, 바로 그날,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날. 아.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자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연락이 있더라고요.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근데 취임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방위, 기소방위 하려고. 이게 충돌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저는 실무적인 거는 행안부가 하고요.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네.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객관적으로 이 취임 준비하는데 초청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데 네. 아니 현역 경찰이 경찰청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있다. 예. 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당연한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정권이 얼마나 예를 들면 자의적 판단에서 지금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학 올해 그 입시 수능 네, 자체가 네.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수능 대란이죠. 네. 수능 대란. 네. 네. 그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리고 예를 들면 만 5세 조기 입학 이 부분도 맞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네.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네.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다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네, 이런 네.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무겁습니다. 야, 야당이 좀 더 제대로 노릇을 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진짜. 역시 의원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진짜 든든합니다. 실제로 촛불집회도 한 두 번 발언하셨었나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발언하시고 아직 이제 민화 의원님들 중에는 좀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행동할 때는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서 주말에는 또 민중들과 함께 연대도 하고 야, 근데 함께 행동하고요.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민주당에서 오후 4시 그리고 네. 6시에는 촛불집회. 네, 촛불집회죠. 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네. 또 우리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민주당이 만든 정권이 아니고요. 국민의 힘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싸우신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촛불 들고 더 가열차게 더 제대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요. 싸워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니고요. 싸워서 막으라든지 싸워서 무너뜨리든지 이제 뭐 입장 정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후쿠시마 오염수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우리는 끝까지 열리면 일본 정부랑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저는 국회에서 또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같이 강함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네. 민주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아, 사이다. 아니 이건 사이다라는 예,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예, 그럼요. 역사적 예. 지금 상황에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원래 사이다 이재명으로 엄청난 인기가 지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당 대표 하시다 보니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사이다가 예전보다 덜하다라는 지적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안중근 TV에서도 그런 지적이나 어제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또 당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나서서 또 네, 이렇게 보완도 하고 치고 나가는 맛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재명 대표께 부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전 지난번에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네. 수술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자고 우면하지 않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요. 좀 더 열리면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대표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다 행동으로. 아, 저는 개인이 이재명을 네. 떠나서 적어도 열리면 민주당 대표로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야말로 아깝게 애석하게 0.73%로 네. 졌던 야당 후보가 된 네. 야당 네.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싸워야 된다. 만약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요.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네.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모두가 이제는 제대로 싸울 때다.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박수. 오늘 강두권님 사이다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이다 발언인가요? 아니, 그럼요. 아니, 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면서 진지한 발언.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양평에서 윤석열, 김건, 최은순 일가 또 김성교 양평 군수 지금 현 국민의 무원이 다 연루되어 있는 문제들 강득권님과 저희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거 정말 중대한 탄핵 퇴진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정말 치열하게 계속 공부하고 맞설 것이고요. 한편으로 또 김건희 여사의 뭐 경력 사기, 주가 조작도 우리 강득권이 많이 밝혀냈는데 임세은 소장님이 증권회사 출신이에요. 아, 그러구나. 네. 아, 그러면... 15년. 네. 아, 근데... 애널리스트, 뭐, 펀드 매니저, 아, 뭐. 아,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만 나오면, 우리 임선장님이 그냥 급 분노를 합니다. 아, 야, 임 대표님, 그 당시에 제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통정 매매요. 네, 네. 통정 매매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가장 네. 악질이. 네.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 그거는 당연히 주가 조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한 근데도 거잖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정매매가 뭐냐면 네. 서로 우리가 그러니까 짜고 이걸 주식을 산 거예요. 야, 얼마에 팔 테니까 네가 받아. 이러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양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은 사실 이 화이트 칼라 이 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요, 막 무기징역까지 때리기도 해요. 네. 그만큼 악질적인 범죄인데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을 피해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근데 통정매매를 했던 여러 가지 정황도 분명히 나와 있고 심지어 무슨 엑셀 파일에 정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가 조작 아니라고 윤석열 이거 뭐 관리만 한 거다 얘기하는데요. 그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만약 주가 조작 없었더라도. 여기가 관리를 맡기려면 우리가 1인 계약서를 맺고 그 사람이 이제 계좌 관리를 해준 건데 그럼 계약서도 한 개도 없고 1인 관리를 하려면 실제로도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돌아가는 있는지 보고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한테 맡겼다. 이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네.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렇게 통화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에 몇 시에 네. 얼마에 네. 팔을 하고 그것도 행합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는 자기 얼마 전에 뭐 손해봤다 막 승질도 냈다 그러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아 진짜 성질 더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네, 그렇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나중에 장외에서
블락들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딱 사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걸 네. 한꺼번에 삽니다. 이제 이런 한꺼번에 사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하지 않는 행위예요. 네. 근데 권오수랑 둘이 그걸 한 거잖아요. 네. 요것부터가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훨씬 어려운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통정 매매한 거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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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통정 매매가 가장 예를 들면 악질의 범죄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다 얘기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악질의 범죄를 저질렀다. 저지른 거죠.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저지른 거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이런 얘기 한 게 기억납니다. 네. 아, 우리 내가 사랑하는 부인은 예를 들면 주식은 했지만 손해만 봤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16억이나 이득 봤던 게 두 번 돌려가지고. 나중에 네. 최종적으로는 뭐 한 20억 안팎 이익을 본 걸로 네. 추정되잖아요. 네. 아, 유일하게 네. 본인만 그쵸? 이득 본.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봤는데. 그래서 권오수가 자기가 손해본 사람까지 도와준 거에 대해서 증권 전문가들은 윤석열한테 뇌물을 준 거로도 지금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익을 몰아주잖아요. 주가조작에서 김건희한테. 그러면 결국은 중앙지검의 주요 간부인 증권이나 경제수사를 담당한 특수부의 유명한 간부였던 윤석열한테 그걸로 뇌물을 줬다. 증권, 그러니까 증권회사 전문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금융 관련된 수사는 특수통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냥 소위 말하는 특수통의 대부라는 사람이 당시 윤석열 한동훈은 윤석열 한동훈 국민들은 예. 몰랐어도 예. 이 경제 활동이나 증권을 금융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그냥 예. 막 수사를 막 거칠게 하고 막 무섭게 하니까 예. 당시에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왜 양평이냐 뭐 이랬을 네, 때 두 네,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양평이 소위 말해 김건희 여사 고향이잖아요. 예. 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평이라든지 그 군단이 여주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군단위의 소위 단체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청장. 지청장입니다. 네. 예. 기소를 최종 결정하니까 사실상.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청장이 마음먹으면 예를 들면 그 군에 뭐 문제 있는 것 좀 찾아봐. 그러면 그냥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수 또 그리고 시장들은 지청장을 제일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김성교 군수와 예, 예. 윤석열 지청장이 당시에 폭탄주를 먹었답니다. 아, 예. 그리고 둘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술을 좋아한다. 예. 엄청 좋아한다. 예. 예. 까무더라고요, 까무.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맺어진 인연들이, 그 다음에 전, 소위 뭐 양평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사안들 포함해서 다 뒤에서,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이, 아, 우리, 김건희 여사 남편, 윤석열 검사와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성교 군수와 보이지 않는 뭔가 배경이 없었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죠. 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이건 누가 봐도 그럼요. 그런 거죠. 예. 실제로 여러분 강국권 말씀처럼 김성교가 두 번의 범죄 자백성 실현을 합니다. 한 번은 아 내가 여주청장 계실 때 나랑 만나서 맨 폭탄주 먹고 아 그런 얘기인데 예, 자기가 친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부 과장도 있었지만 폭탄주도 먹고 심지어 떠나갈 때는 이별주도 했다. 이게 한번 특수관계라는 걸 잡아볼. 두 번째는 진짜 정말 살벌한 이것과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나 강두권이나 민당 의원님하고 만약에 어떤 비리의사 이런 거 있었으면 지금쯤 가로됐을 겁니다. 갑자기 김성교가 윤석열이 나만 보면 미안해. 민주당이 맨날 공격하니까. 그리고 고맙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장 먹고 다 해줬거든. 다가 이게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엄청 이슈 많이 나누니까 최근에 유튜브 나온 거니까 못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런 걸 진짜 십자포화를 날려야 되는 거 국민한테 이거 그 온 국민 들어보면 이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가 짠 범죄로 확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장 먹고 다 허락해 줬거든, 허락해 줬거든. 근데 왜 네. 국민들은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을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무슨 공정이면 공정이랑 제일 거리먼 사람이 왜 윤석열을 아, 윤석열 대통령님을 미안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정한 대통령님으로 생각하죠? 입으로 자기 입으로만 맨날 공정이다 얘기하지 뭐 실제로 한 행동 공정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의원님한테 도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뭐 자아가 막 여러 개 있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일가나 여러분 이제 본인 부인 장모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거잖아요. 본부장 비리 최고 전문가, 본부장 비리 저승사자 강득권님인데 제가 입으로 가를 붙여놓은 이유가 양평에서 투기는 보면 형제 자매까지 다 동원이 되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전, 그 다음에 그 저 유황 노인 유황온 비리도 유황병 비리도 자식
제 김건희 가족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 비리. 예, 그래서 본부장과 비리라고. 장모의 그 가까운 분들. 네. 가까운 남자친구 뭐 이런 네, 그런 분들 다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아, 가지가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꼼꼼하게도 챙겨 먹네요 정말. 예.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범죄를 자백하고 사과를 한 게 경력 사기 사건인데. 맞습니다. 의원님이 교육이거든요. 예,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아이빌리브 경력사가 경력 사기 사건 사과. 요거 제가 고발했는데 경찰 무혐의했는데 이의신청에서 검찰에 가있거든요. 1년이 다 됐어요. 검찰이 아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야당 교문 의원님들이 그때 고발 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이의신청했는데 무혐의 처분해서 왜 1년 동안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느냐. 경찰이 이의신청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한 걸 검찰이 전부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웃긴 놈들이. 그건 그렇게 해놓고 윤석열 일가나 김건희 관련된 건 전부 다 무혐의하고 이의신청에도 들여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그렇게 돼서. 압수수색 빨리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데 뭐 왜 들여다도 안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제일 큰 문제가 재직하지도 않은 예를 들면 학교를 재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범죄입니다, 범죄. 영락고등학교라는 뭐 특정한 학교를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영락고등학교가 아니고 영락여자사업고등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 이제 자기 경력을 부풀리고 숨기고 그리고 또 왜곡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 본인도 시인을 했죠. 시인했죠. 그래서 그럼 기소를 해야죠. 시인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죠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는 전 대통령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조용히 살겠다 내조하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대통령 김건희 남편, 여사 남편 남편 윤석열. 아니 이런, 남편이 뭐 이렇게 돼 가는 거 같아요.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새빨간 거짓말한 거지. 김건희 지금. 대통령 부인 남편 윤석열이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인 투 뭐 이런 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간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실 갔더니 다 김건희 여사 사진만 있고 의전도 막 본인이 주인공이 가운데 있으니까 네.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풍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전 후보 때 좀 예를 들면 내조하는 그런 부인 역할을 하겠다 이래갖고 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제2부속실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속실에서 일정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1부속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부속실을 두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임세훈 소장님이 항상 하는 지적입니다. 제가 일부러 세무서 안 만든다. 일부러 안 만든 거. 왜냐? 본인이 제일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 본인이. 예. 예. 한번 그 임세훈 소장님이 또 김건희 씨 그 경력 사기 때 맹 비판하고 막 김건희 씨 흉내도 없는 냄새 그냥 이제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분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당원 간담회 때 아니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너무 많은 사기를 쳤다. 그래서 사기꾼이랑 사기 대선이야 했다고 지금까지 종편들로부터 까여요. 근데 아니 이준석이가 직접 사기 대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양두구역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들 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마찬가지고 자기 내조만 한다 그래서 아 진짜 김건희 보기 싫어서 윤석열 찍기 싫은데 한 사람이 그거 보고 그래 뭐 그래 부인 가만히 있는데 그 찍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은 속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사기지 뭐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봐요. 주가 조작 안 했다 그러고 네. 다 손해봤다 그러고 네.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사기지. 대통령은 전 임기 중에는 뭐 저희 우리 소출할 수 없다고 되면 소출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근데 네. 대통령 부인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찰이 작년 9월에 무혐의 처분한 걸 이신찬이 벌써 이제 1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득권님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기장인 이제 양평 그 고속도로 급변경, 종점 급변경, 온일용까지 입장을 냈으니까 그걸 반박하고 새로운 사실 또 하나 공개할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 2차 기자회견 하고 그 다음 액션으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의원님이랑 우리 교문 의원님, 교육위 의원님 연명해가지고 검찰은 뭐 하고 있냐, 1년 동안 이 신청이 갔는데 왜 수사도 안 하냐.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요걸 이걸 계속 우리가 집요하게 따져야 되냐. 왜냐면 하도 나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도 잠깐 잊어먹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저도 예, 잠깐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은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예. 뭐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예.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예, 예. 뭐 이팔사팔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가 지금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예. 제대로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예. 우리 국민들과 또 당원들, 우리 지지자분들도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같이 구냐에 대해서 되게 매우 답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같이 굴고 지금 정말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지금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게 바이든 날리면. 예. 그리고 국회 이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 이 새끼란 욕 들었는데? 와, 싸워야죠. 한국 국회의원들이 네. 이 새끼라고 대놓고 말하는 변명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 의원님 그때 진짜 모욕감 느끼고 열받으셨을 거예요. 모욕감 네. 느끼고 열받았죠. 그래서 제가 네. 그날 김원회 그 홍보수석한테 홍보수석인가요? 홍보수석인가요? 네. 그냥 엄청 세게 운영이 때 조졌죠. 네. 네.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요. 예. 네. 다 조져야 됩니다, 네. 진짜 정부. 네. 그 한덕수 그 뻔뻔한 거 보십시오. 그 신문총리라고 하는 사람. 그 왜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 보고 알았다? 당신은 그럼 능력,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 국민한테 후쿠시마 이거 핵폐수 마실 수 있대. 아 그럼 퍼 와서 마시든가. 예. 저는 뭘 마셔 마시면 돼.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고요. 예. 지금은 맞습니다. 제대로 싸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예예예. 예. 민생을 맞습니다. 제대로 챙겨서 적어도 이 너무나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길 거에 대한 희망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큰 틀의 국가 비전을 저는 이제 야당으로서 예. 집권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서 우리 당에서 대표연설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대표연설 내용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큰 틀에 대한 비전과 또 예를면 대안까지 내놨잖아요. 예. 그 다음날 김기현 대표랑 그 비교가 되잖아요. 아우. 아 예. 아. 김기현이 무슨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고래고기를 하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래고기 비리옥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면 진짜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의원님 그 자리에 있었죠. 있었죠. 그 무슨 태도입니까 그게. 수십 년간 제도 국회를 봤잖아요. 이 정권에서 깜짝 놀란 게 국회 와서 행패 부리는 3인방 있잖아요. 김기현, 한동훈, 유병호. 와 어제 유병호는 정말 이건 진짜 야당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야 제가 됩니다, 유병호는 진짜. 의원님, 제가 민생경제부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정말 더 이상 고발하지 말자.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투쟁과 민생경제 살리기만 올인하자. 고발을 하면 굉장히 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발, 민생경제부에서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고발 전문 단체에서 비춰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딱 두 개만 고발하게 됐어요. 김기현 당대표 아들의 코인 사기는 심각합니다, 의원님. 피해자가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가 있어요. 그 김기현 예. 대표 아들이 코인 설계 코인 설계한 코인 그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에 다녔고 그 다니는 회사에 사실상 거의 CEO급인 그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자였습니다. 넘버 2였는데 마치 무슨 평사원인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중소기업 다니는 뭐 그냥 회사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기업 자체는 벤처기업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표급이었고 네. 실제로 그 코인을 설계하려고 코인에서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고 튀어요. 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해도 지금 줄 돈이 없다. 이거 사기 친 거죠. 명백하게. 코인 네. 사기라고 저는 딱 명백을. 예,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음 주 올해나 할쯤 고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은 와 어제 그 여러분도 보셨죠? 누가 감사원의 최고 실세인지 의원님 아마 처음 봤죠. 감사원장이 저는 예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는데 예, 뒤에서 쪽지로 사무총장이 쪽지를 감사원장한테 주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감사원장이 그걸 보고 읽죠. 아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무총장은 조직의 실무를 이끄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인사권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감사원장의 몫인데.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기관장이 막 혼내고 있으면 뒤에 참모들이 쪽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쪽지 내용 대부분 이러죠. 뭐, 원장님, 저기, 지금은 일단은, 저기, 진정하시고 예. 차분하게 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데 예. 뒤에서 이거잖아요. 심플하게 답변해.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정말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돈
상사가 보통 부하들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야야 너 심플하게 답변해. 좀 너 지금 말이 너무 장황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총장과 무섭습니다 진짜. 감사원장과의 관계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렇게 비슷한 오버랩이 되는 거 왜 그런 거죠? 아니, 오늘 의원님이 굉장히 진지한 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늘 약간 아니 실제로 그래. 유머 상당한 영화가 있으시네. 아 왜 저 김건희 여사가 네, 네. 저 외국 저 부부가장 방문했을 때 손 올리라 올리고 내리라 내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아, 그 모습이 연상됐어요. 네. 아, 예, 예. 그 우리 임승수 형 흉내 잘래요. 아 그래요? 아 야 나가 너 나가. 그것도 보셨죠? 예, 예, 그만해 뭐 그만해 그리고 내려 그죠? 내려, 똑같죠? 내려, 뭐 그다음 거. 그것도 있잖아요 임선영 뭐죠? 그 일어서니까 말도 하니까 일어서 아니 뭐 혼자 하니까. 자기 뭐 본인 그 자기 사고가 없어? 뭐 이게 못해 맘대로? 어? 사고 체계가 아, 없어요? 누가 시켜야지 하나 행동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너무 여러분 속상합니다.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도 품격도 있고 정도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비판할 때는 이런 비참한 비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정 운영을 하니까 네. 상식적인 선은 있으니까 그 바탕에 비판했는데 지금은 너무 황당한 걸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네. 수 없는 일들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이거 국민의힘이 그걸 또 조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네.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 과도한 확신 있잖아요. 과도한 네. 확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프레임으로 가르마를 딱 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통합을 얘기해야 될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당이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4년이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뭐 4년까지 갈 거 없이요.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탄핵시켜버리면 됩니다. 아, 네.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네.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고 있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선의원으로 3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만약에 그나마 민주당이 제1당이라서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죠. 민주당이 제1당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으면 이 나라가 거의 무너졌을 겁니다. 이미 망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뭐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권 손해보가 만나갖고 17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아 근데 소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여당이 하고 싶은 거, 여당이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겁니다. 다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거 걸고 제대로 야당으로서 역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챙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이겠습니다. 희망을 네.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실망스럽더라도요. 총선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지지자와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들이 그래도 지금 169석 역대 최대로 많이 받은 의석 아니냐. 그런데 왜 저거 윤석열 저 폭주를 막지도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민주당 뽑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비판의 지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유 임선수 형님이 좀 쓴소리 하나 하셨는데. 예, 예. 아니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아 저는 초선 의원이고 뭐 비교적 개파 이런 의식도 없고 그런 그런 이치 있지도 않는데 지난번에 열리면 전 그 언론 관계법 관련해서 그 저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예. 예. 개혁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소위 말 국제 그 언론 기구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무지 커졌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존중 이런 것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때 이걸 처리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기 윤석열도 사실 조국 장관 경질할 때 같이 경질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아쉬움부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이제 지난 걸 자꾸 파헤치면
이 윤석열 퇴진 전선에 또 균열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응 전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세요. 아, 그렇구나. 예, 맞아요. 네, 네. 임세훈 소장님도 이렇게 사과나 반성 많이 하세요. 그 시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대에 다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이나 임세훈 소장님이 그걸 지적하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지적하는데 대통령님 너무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지적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대응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한 평가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정부든 그게 뭐 신이 내린 정부가 아니니까 일부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일부는 좀 기대 못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토대로 다음에 정권을 만약 잡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했기 때문에 아, 다음엔 이렇게 더 잘해야지 하고 더 잘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집권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아, 4년 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정권이 될 건가, 국가 비전에 대한 큰 플랜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생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각 단위별로 고민들을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 상대적으로 좀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국가에 대한 큰 틀의 비전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확신과 그리고 그것들을 성공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혹시 그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이 뭔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뭐 맨날 다 때려잡기밖에 안 하죠. 뭐 어디 무슨 맨날 조폭 얘기, 마약, 노조, 이제 뭐 학원 무슨 교육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능 파괴. 네. 모든 걸 파괴하는 정권. 예, 파괴왕이다, 파괴왕. 지금 수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를 들면 변별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나는 킬러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작년에 킬러문항 방지법도 만들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예, 교육부 차관이 한 말이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킬러문항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킬러문항 배제. 그러면은 중요한 건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렇죠. 왜냐면 현재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킬러문항 없애고 절대평가제로 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단지 킬러문항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게 공정이라고 좀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려면 큰 틀의 입시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조 장관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교육 관련된 고민들을 너무 하신다.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고 최고 전문가라잖아요. 최고 정책위장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조국 장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알리면 교육 관련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용병 전문가.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주가 조작한 김건희 최은수는 금융 전문가입니까? 그러네.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화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주가 조작 전문가네. 그러게요. 아무튼 주식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 강등권 의원 이야기도 보니까 벌써 어느덧 한 시간이 나도 그랬어요. 네. 아 벌써요? 네. 네. 몇 분까지? 아니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왜냐하면 의원님 또 한번 모시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네. 요즘 왜냐면 장안의 화제가 임세훈 식당 TV거든요. 아. 벌써 만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3만 5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강독구님은 지금 보니까 강독구 TV는 아직, 18,000명. 미안합니다, 이거. 아,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예, 아유. 저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기자회견 보니까 댓글 엄청 많이 달는데 김포 박진영 평론가님이 구독하러 갖고 많이 왔대요. 박진영 우리 민주연금 부원장께서 강덕구 TV 많이 구독해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임세훈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여러분 강덕구 TV
바로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18,000인데 19,000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드려야지. 2만까지 만들어드리고 인선식당TV 곧 4만 돌파하고 저 스픽스가 곧 40만 돌파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 우리 진보개혁 의원님들 유튜브들 서로 응원해주면서 10만 20만 30만 50만 쭉쭉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아, 우리 안진걸TV 구독자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독재를 싸워서 그야말로 그래도 버티게 해주시는 힘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토요일날 광화문 오실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저는 나름대로 좀 계기점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친명, 비명 이 구도는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명이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혁신위원회 혁신인가요? 세신위원회인가요? 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에 황희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큰 틀에서 통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희망을 함께 만들어주시고요. 그 희망이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희망이 아니고요. 우리 범야권. 진보진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신선하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과 응원하고 소통하는 카톡방 만들기 너무 잘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강듣고 네. 응원방이 있는데 임선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렸던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서 진짜, 네. 공식 반박 기가, 한번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예. 그러면 반국가 세력에서 부역한 당신은 도대체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검찰총장 자기 안 받는다 해야죠. 중앙지검장하고 반국가 이 세력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저한테도 보내줬는데 이게 그 국가보안법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국가 단체 구성 등 이게 있는데 이게 네. 가입한 자는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다음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수계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그러면 본인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거 네, 야당과 문재인 정권을 근데 다음 대통령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제가 이제 결집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극우 세력 포함한 결집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야당을 분열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다음 총선의 중요한 전략인데 네. 어제가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민주당 포함해서 범 야권 진영을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 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보수 세력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금부터 짜고 있는 겁니다. 그 선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분열 구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득권님 모시고 와 이렇게 시간이 훌쩍한 시간 지나갈지 몰랐어요. 벌써 한 시간 넘었는데 정말 귀한 말씀 귀한 걸음 해주셨고요. 강득구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고 이번 주말까지 해서 2만 명 돌파를 제가 해드리자고요. 임선식당 TV 안녕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들께서 다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또 입소문 내주시면 2만 명 일단 2만을 강득구 TV가 2만을 돌파하고 또 이제 계속 매달 의원님이 열심히 대응하고 잘 대처하면 3만 10만까지 같이 안진걸 TV가 최근에 10만 돌파했거든요. 함께 제가 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임선수장님이 그 식당 주인님이시니까 마무리 네, 발언 해주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우리가 답답했던 마음이 또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이제 싸우는 당이 되겠다.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의원님과 함께 이 윤석열 정부에 한번 맞서서 싸워나가고요.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아무리 포악한 정권, 아무리 포악한 그 권력이더라도 절대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는 저 정권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심판과 회초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수대까지 갖다 줘야죠.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우리 귀한 강득구 의원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득구 의원님도 참여하는, 이재명 대표님도 참여하는, 4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범국민대, 여러분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신 김에 6시 촛불행동의 촛불집회까지 함께 참여하면 정말, 아주 보람찬 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날 4시 오면 뭐, 이재명 대표님, 강득구 의원님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임세은 소장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 핫한, 핫스타이신데 임세은 소장님과 막 서로 사진 찍으시려고 하던데 예 그날 네. 길거리에서 임세은 소장님과 강득구 의원님을 꼭 함께 만납시다. 네. 자, 저도 1분만 얘기할 수 있게요. 의원님이 마무리. 의원님의 마무리로 오늘. 네. 저는 우리 안진걸TV에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오늘 임세은 식당TV도 있습니다. 네, 임세은 같이 동시송출입니다. 예, 예. 주관하는 임세은 식당이에요. 아 그런가요? 저분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하루가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계속 힘듭니다. 오늘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된 네. 우리 그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됐고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태원 참사는 결의안이 아니고 지정동의안건이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후쿠시마 관련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죠. 여러분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1당이었으면 이게 통과되고 그리고 이 안들이 상정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우리 안진걸TV 독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범진보진영, 범개혁진영, 범민주주의 세력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함께 연대해서 희망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희망이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총선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겨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주셨어요. 다 네, 감사합니다. 일일이 소개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좌진님들이 채팅창에 이렇게 응원 댓글 보여주실 것 같아요. 강득구TV로도 나중에 이 방송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강득 많이 봐주시고요. 임세훈 소장님은 이번 주 토요일 스피스 왁자질 걸 10시 10분에 네. 내일 맞습니다. 녹화하셨죠? 네네 녹화했어요. 네, 녹화까지 하시고 내일 내일이죠. 내일 10시 10분 나갑니다. 여러분은 내일 4시 민당 집회 때 함께 만나요. 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끝내기 전에 강득구TV 100명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TV 100명. 네, 앞으로 1000명, 2000명 더 늘어날 겁니다. 주말에 2만 명 돌파할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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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